간밤에 넷플릭스는 저조했네요.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요즘 영화들이 OTT에 개봉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백신 효과로 인해서 극장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 간밤 미국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은행이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에 대해서 좀 원칙을 세우면서 제동을 거는 조치들이 나왔는데 어제 중국장이 휴장하게 되면서 이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중국장이 휴장해서 돌아오는군요. 자, 오늘 주요 일정들 알아보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 네, 최효은입니다. 네, 오늘 일정들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도 PMI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나오는 지표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MF의 충계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이미 지난주 IMF 측에서는 5.5%로 올려잡은 상황인데 오늘 어떤 전망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고용 동향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역시나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 고용 건수, 이 구인 건수에 대한 이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월 이 EU의 유럽 연합의 2월 실업률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오늘 어떤 이 지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고용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 역시나 오늘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중국에서 서비스업 관련 PMI가 발표됩니다. 이 중국에서는 제조업 PMI도 계속해서 확장 중이고 비제조업 PMI도 계속해서 확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을 그리고 경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개월 연속 20%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 발표되는 온라인 쇼핑 이 규모를 통해서 소비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통일부가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돌입합니다. 5년마다 이루어지는 큰 조사인데요.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 또 남북 경협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가 어제 이 모바일 사업을 접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계열사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장중에 나오는 소식들 살펴보시면서 LG전자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